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이 부분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독입니다. 현재 시각이 2시 28분 27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 마감까지 1시간도 채 남겨두지 않은 이 상황에서 이 부분을 열게 됐고요. 라이브 매매 타임 중점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많은 종목을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시간이고요. 전문가 두 분이 함께 하시다 보니까 정말 많은 종목들을 쉽고 빠르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리만 받으실 게 아니라 여러분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참여하실 수도 있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단, 문자메시지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 그리고 비중, 가격을 적어서 보내주신다면 조금 더 원활한 상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세 가지를 꼭 적어서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점별로 저희가 연락을 다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좋은 종목이 있다, 매수 포착 타이밍이 왔다라고 저희 쪽으로 연락이 온다면 즉시 전화 연결을 해서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요. 알차게 준비한 2부 라이브 매매 타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의 변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 시각 코스피 2124.61포인트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4% 정도 하락이고요. 전 시간대와 크게 달라진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코스피인데 일중 흐름들은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강 후약의 장세는 좀 뚜렷한 것 같습니다. 2135포인트까지 오늘 고점을 형성한 뒤에 정오 부근에서 2118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장중에 2120포인트가 무너진 거고요. 현재는 2120포인트는 찾았지만 이렇다 할 상승 모멘텀은 찾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전히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지만 매수가 약합니다. 기관이 597억 원, 개인이 392억 원만을 사고 있고요. 외국인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파는데 954억 원이나 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입니다. 현재 상승 전환에 다시금 성공을 한 모습이고요. 620포인트 이제 턱걸이를 하는 모습입니다. 620.86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을 살펴보면서 이야기하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장 초반보다는 못하지만 여전히 뭐 620선은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624.96포인트에 고가 형성했고요. 615포인트 밑으로도 빠졌습니다. 오늘 정오 직전에 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빠졌다가 조금씩 올라와서 현재는 620포인트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수급주체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기관이 결국에는 매도에서 매수로 돌아섰네요. 전 시간대 한 20억 원 정도 매도여서 매수로 좀 돌아섰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봤는데 41억 원 정도 매수합니다. 외국인은 165억 원 많진 않지만 사고 있고요. 개인이 146억 원 정도 오늘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각 원달러 환율의 흐름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오늘 다시금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1146원 90전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0.4% 상승합니다. 원화의 약세는 지금 한 3거래일째 이어지고 있고요. 요 근래 원화 약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1위부터 5위 살펴볼 텐데요. 안 테마주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안철수 테마주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삼성전기, 삼성전자, 크라운 해태 홀딩스, 크라운제가, JYP 엔터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안철수 후보의 테마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낙폭이 좀 크다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는데요. 급락을 했습니다. 대다수의 종목들이, 테마주들이 딸 재산 공개에 지금 처음에는 거부를 했는데 공개를 하겠다라고 오늘 박지원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공개하겠다. 지금 조금씩 시간은 늦춰지고 있는데요. 2시, 2시 반, 3시까지 늦춰졌습니다. 만약 저희 방송 중에 이 딸 재산과 관련된 속보가 나온다면 바로 전해드리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기 소식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낙폭이 크진 않지만 1.16%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67,900원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갤럭시 S8의 예약 판매가 굉장합니다. 이틀 만에 55만 대가 지금 예약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부품주들 상승하고 있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 어제 상승하고 오늘도 조금 상승을 하다가 지금은 하락 쪽으로 추세를 튼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삼성전기, 삼성전자에 뭐 많은 콘덴서나 모듈을 공급하는 업체죠. 그러다 보니 뭐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은 삼성전기에 이어서 삼성전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8만 4천 원이고요. 0.6% 정도 오늘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역시 갤럭시 S8이 오랜만에 좀 돌풍을 일으키면서 증권사에서는 뭐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는데 오늘은 뭐 레포트가 나온 뒤에 차익 실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행보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실적이 얼마나 개선이 될 것인지 이어질 것인지가 주목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은 크라운 해태홀딩스 크라운 제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재상장을 했습니다. 오늘 첫날이고요. 주가 흐름이 좀 상반됩니다. 크라운 해태홀딩스는 오늘 상한가에 직행했습니다. 23,050원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크라운 제과를 볼까요? 크라운 제과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거의 정반대입니다. 18% 넘는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기존 크라운 제과는 크라운 해태홀딩스로 이름을 바꾸고 지주사 전환을 한 겁니다. 크라운 해태홀딩스는 지난 1월 26일 임시 주총을 거쳐서 27일부터 거래 정지됐다 오늘 거래를 재개했는데 양 주가는 지금 희비가 갈린 채 정반대 행보를 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위 살펴보도록 하죠. JYP 엔터입니다. 뭐 박진영 아티스트를 수장으로 한 JYP 엔터인데 트와이스가 또 흥행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 아티스트가 지금 이제 트와이스로 자리매김을 한 상황이고요. 매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차지하고 있겠죠. 5%가 넘는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동안의 주가는 좀 저평가가 돼 있었다라는 동반된 이런 호재로 인해서 오늘 JYP 엔터의 주식은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죠. 6위 LG그룹주 현대기아차 이마트 한세실업 FNF까지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LG그룹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LG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화학 그리고 생활건강은 지금 약세인데요. 전자 디스플레이는 2% 넘는 오늘 이 하락장에서 선방하면서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계 동반 매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목별로 좀 희비가 엇갈립니다. LGU 플러스는 오늘 차익실현 매물들이 좀 많이 출회가 되면서 3.4%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기아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현대기아차들 낙폭이 오늘 좀 큽니다. 2%가 넘는 하락인데요. 리콜 소식이 최근에 안 좋았는데 또 들려왔습니다. 캐나다에서 11만 대 리콜이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11만 대면 꽤 큰 물량이죠. 그러다 보니 현대차 요즘에 악재가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2% 하락이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3만 5천 원대까지 또 밀리면서 신저가에 좀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음은 이마트 살펴보도록 하죠. 이마트 요즘에 내수 대표주로 자리매김하면서 올라가는데 오늘 이 하락장에서도 선방합니다. 22만 5,500원대에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 러브콜이 있고요. 호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주가 일제히 좀 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은 한세실업입니다.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좀 눌림을 많이 받았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고요. 어느새 주가는 26,750원까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FNF입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오늘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7% 넘는 급등입니다. 역시나 25,000원대 지금 돌파하면서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각이 2시 46분 30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가치주 투자 전략 김치균. 깊이 있는 기업 분석, 발로 뛰는 전문가 주보람.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들을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시간이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요. 종목명 그리고 매수한 혹은 매수하고자 하는 가격,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두 분과 함께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 해주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 동부증권 범어 지점의 김치균 대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바로 종목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보람 팀장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선 뭐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삼성출판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삼성출판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저번 주에 미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미팅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투자 포인트를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어제 오늘 좀 급락을 했기 때문에 급락에 대한 이유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장세가 상당히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좀 급락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올해 투자 포인트를 살펴본다면 우선 삼성출판사의 본업과 그리고 자회사의 아트박스 그리고 스마트 스터디까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본업단에서 삼성출판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산업은 유아 출판물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출점이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좀 출점을 하다 보면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혹은 출점을 하면서 나가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하반기 정도는 좀 돼야 BEP로 좀 올라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좀 비용들이 좀 더 많이 나가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회사의 아트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에 매출 1,000억대를 좀 기록을 하면서 올해부터는 외형 성장보다는 마진에 좀 더 집중하는 흐름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올해는 삼성출판사의 외형이 실적이 좀 더 많이 커지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스마트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애초에 목적으로 좀 했기 때문에 KT에서 어떤 투자를 받을 때에도 전환상환 우선주를 통해서 투자를 좀 받았고요. 그에 따라 상장을 염두를 해두고 있습니다만 올해가 될지 혹은 내년이 될지 아직까지 계획이 잡힌 게 없기 때문에 우선 어떤 상장을 통해서 삼성출판사의 어떤 리레이팅이 되긴 조금은 힘들겠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YOY로는 좀 더 성장할 수가 있겠고 지금 QOQ 같은 경우 4분기 시장이 좀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YOY로는 성장하는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손절가가 터치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홀딩해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나케미칼입니다. 지금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당히 좀 장세가 안 좋았던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지속적으로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초 소재 부문에서 있어서도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태양광 쪽에서 상당히 좀 적자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화학단에서 시황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올라와 있고 지금 PE라든지 PVC 제품 같은 경우에 스프레드 마진의 하락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작년 4분기에 실적이 좀 안 좋았던 이유는 일회성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었었기 때문에 실적이 좀 안 좋았었고요. 올해 1분기부터는 이러한 일회성 비용들이 없기 때문에 화학 시장이 조금 안 좋더라도 스프레드 마진이 조금 감소를 하더라도 충분히 실적이 잘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조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잔량을 보유하고 있으신 잔량 같은 경우에는 홀딩해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좀 흐름이 지금 좀 좋지는 못한데 장기 입병사 터치하면 좀 올라올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좀 홀딩해서 가져가자라고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NCC라든지 이러한 우려사항이 상당히 좀 있는데 미국에서 NCC 캐파를 좀 증설하면서 공급 이슈가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에틸렌 계열 제품의 수익성 하락 가능성이 좀 대두가 되고 있고 아무래도 NCC 대비해서 원가 경쟁력이 있는 ECC이다 보니까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감이 번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케미칼 역시 미국에서 ECC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새로운 수익성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분기 실적은 지금 주가와는 정반대로 상당히 좀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떤 뭐 달러가 감소한다든지 혹은 유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감이익이 없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좀 상당히 잘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좀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SK케미칼입니다. 지금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뭐 저번 주에 IR이 있었는데 본업단에서는 조금 실적이 이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좀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본업단은 좀 좋지는 않겠지만 SK가스에 가장 연결 실적으로 잡히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SK가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실적 호조가 예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K케미칼도 1분기 실적은 견조하게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지금 PET 사업부를 PET주로 전환하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마진이 조금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분기 실적이 조금은 아쉬울 수가 좀 있을 것 같고, 올해의 전반적인 어떤 실적을 좀 살펴보면 올해는 흑자 바이오 사업부가 흑자로 좀 돌아서면서 외형적인 성장이 조금 더 이뤄지겠다라고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5년도 실적을 저점으로 해서 16년도 실적도 상당히 좀 개선폭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충분히 개선폭은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의 하나의 어떤 주요한 이슈는 지주사 전환 이슈가 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주사 전환을 한 기업들이 모두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 뭐 현대차라든지 다른 기업들도 지금 지주사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SK케미칼도 한번 지주사 전환 이슈를 좀 받을 수가 있겠다. 그렇게 된다면 주가가 다시 한번 리레이팅 될 수가 있는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유가가 $50 이상에서 좀 완만하게 올라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주가는 그와는 반대 좀 오르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환율이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율이 올라주어야만 SK이노베이션도 같이 좀 판매 외형이 좀 커질 수 있는 요인이 될 텐데 지금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뭐 정제 마진이 좀 개선이 되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어떤 매출의 외형적인 부분을 좀 기대하기는 힘들겠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가가 좀 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좀 관망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지금 환율이 오르려면 사실상 금리 인상이 좀 있어야만 환율이 오를 수가 있을 거라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이제 하반기 3분기 이후로 잡혀 있는 만큼 환율도 아마 그때 이후로 3분기 이후부터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SK이노베이션의 매출 외형 성장이 이뤄지는 그 시기도 3분기 이상이 좀 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섯 종목 들어봤고요. 한 종목만 좀 질문해보고 넘어갈게요.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탑픽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었는데 지금 가격의 신규 매수는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우선 거의 뭐 제가 처음 매수 추천드렸던 그 가격대, 그 가격대이기는 하지만 지금 정세가 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된 이후에 만약 이 가격대 다시 온다면 그때 좀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대외적인 좀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괜한 된서리를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매수를 하자, 그때 타이밍을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김치균 대리 다섯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님 준비되셨나요? 예. 예, 가보도록 하죠. 예,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전일 구글이 LG 디스플레이 측에 OLED 설비 투자에 1조 원 투자 의향을 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동사의 주가가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구글은 스마트폰용 OLED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LG 디스플레이에 OLED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보이고, 애플처럼 구체적인 기술 사양을 요구하지 않고 LG 디스플레이에 자유권을 보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글은 증강현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스마트 가전, 자율주행차, 그리고 인공지능, 스마트 케어 등 전 분야의 핵심 인터페이스인 OLED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구글과 LG 디스플레이의 협력 가능성은 그간 LG 디스플레이의 OLED 경쟁력 우려에 대한 주가 할인 요소를 상당 부분 해소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도 나오는 상황에서 현재 동사의 주가는 아직도 싸다는 판단에 매수 의견을 드립니다. 목표 가격은 36,000원입니다. 동아지질은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종목은 동아지질입니다. 동아지질의 주가는 20일 이동평균선을 따라서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별다른 조정 없이 주가가 이렇게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는 배경에는 동사의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입니다. 4월 10일자 하나금융투자 레포트를 보면 동사의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22%, 영업이익이 8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수주했던 홍콩국제공항 지반계량공사의 매출 인식이 본격화되면서 가시적인 실적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공사 진행률이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하면 2분기, 3분기로 넘어갈수록 이익률은 더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아지질의 목표가로 16,000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동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보유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가가 지속 상승해서 주차트상 12,500원 저항 가격대에 도달하였는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일부 물량을 매도해서 수익을 실현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가격 조정에 대비하시는 전략을 세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 회사는 인쇄로 기판을 만드는 회사로 통신 및 네트워크 장비에 채용되는 MLB와 스마트폰에 채용되는 HDI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MLB가 60%, HDI가 30% 정도입니다. 이 중 MLB의 주요 납품처는 시스코, 구글, 페이스북 등인데 이들 업체가 데이터 센터 건립을 확대하면서 동사의 매출 증가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수페타시스는 네트워크 장비 기업에 샘플 매출을 시작했는데
하반기에 양산 매출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HDI의 경우 지난해 삼성 휴대폰의 판매 부진으로 영업이익은 역성장했는데 올해에는 삼성전자 휴대폰 판매 호조와 중화권 휴대폰 업체로의 납품이 개시되면서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즉 동사의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MLB와 HDI 매출 호조로 올해 실적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므로 지속 보유를 권해드리는 바이고 그다음에 지금 가격에 매수하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인탑스입니다. 인탑스는 플라스틱 휴대폰 케이스를 제조하는 업체로 프리미엄 스마트폰 케이스가 메탈 케이스로 전환되면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회사는 플라스틱 사출 기술을 이용해서 사업 타각화 전략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부터 일부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 외 이 회사의 현금성 자산, 투자 부동산의 가치가 현재 시가총액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라 저평가 매력도 상당합니다.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저평가 매력이 더해진 기업에 대한 매수견을 드립니다. 프로텍입니다. 프로텍은 패키징 및 스마트폰 SMT 공정용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제품이 EMI, 반도체 전자파 간섭 차폐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율 문제를 겪었었는데 4월 5일날 애플 아이폰용 EMI 차폐 공정 장비를 SK하이닉스에 납품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한때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이로써 동사의 제품 포트폴리오가 더욱더 다양해져서 매출 증가 기대감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주가가 급등했고 호재성 이슈에도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서 매수하신 분들은 일부 비중을 조절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섯 종목 쭉 한번 들어봤고요. 문자 상담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DPC 종목이 와 있는데요. 7883번님의 종목 상담입니다. DPC 종목 4200원, 비중 30%, 매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왔는데 보람 팀장님 좀 여쭤볼까요? 네, 우선 뭐 DP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4차 산업 수혜주라고 좀 언급을 테마 좀 타면서 상당히 좀 올랐었던 부분들이 좀 있고요. 지금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 봐도 상당히 뭐 실적이 상당히 뭐 괜찮은 종목입니다. 뭐 퍼도 한 지금 11배 정도 계산되고 있고 PBR도 지금 한 배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좀 있습니다. 뭐 테마를 타서 당분간 좀 지금 한 손실권이시기 때문에 좀 힘드시겠지만 계속적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는 종목이라 좀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뭐 매도가 좀 정해드린다면 4,800원 정도 되시면 매도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800원 같은 경우에는 퍼 한 15 정도를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뭐 경쟁 업체 대비해서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기도 하고 지금 퍼 15 정도가 되면 그나마 경쟁 업체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된다면 뭐 충분히 뭐 수익 실현 이상이 좀 될 수 있겠다. 또 그 정도까지 가는데 충분히 무리는 없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DPC에 대한 상담 나눠봤고요. 0133번님께서는 LG하우시스 102,000원 20%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김치균 대리님 혹시 가능한가요? 예, LG하우시스를 102,000원에 사셨다고 하셨는데 그 가격이라면 지금 현재 96,500원이니까 지금 마이너스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지금 뭐 차트상으로는 202평선을 깨고 좀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되긴 하지만은 회사의 그 실적 대비해서 현재 주가는 그렇게 뭐 비싼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 회사의 실적이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좀 더 좀 보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91,000원이나 90,000원대까지 하락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 마쳐봤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 타임 이어가고 있고요. 다시금 다섯 종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람 팀장님 또 가볼까요? 네. 우선 코스맥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저번에 있었던 지금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을 걸었던 종목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이슈가 나오지 못하면서 조금 아쉬운 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는 좀 실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좀 더 기대해서 종목을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에 상당히 좀 부합하는 실적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컨센서스를 좀 하회한다면 실적이 조금 좋지 못하게 된다면 우선 뭐 손절권을 터치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지만 그런 우려는 상당히 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중국 쪽 매출이 상당히 좀 잘 올라오고 있다는 그런 전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좀 비중을 그대로 좀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미약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좀 드릴 말씀이 좀 많이 좀 있는데요. 저번 주 같은 경우 IR이 있었고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에 좀 부합하는 실적에서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컨센서스가 조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이유는 IR에서 1분기 실적에 대해서 목표 주가 목표했던 회사에서 목표했던 실적만큼 좀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지금 실적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고 회사도 거기에 좀 부합하는 실적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가의 차트가 좀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것은 좀 보이고 있고요. 지금 2분기 안에 베링거 인겔하임과의 어떤 감사 결과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큰 이슈가 없다면 주가가 지금 바닥을 좀 다지면서 다시 한번 좀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사실상 제약업종에서 한미약품이라든지 종근당 뭐 유한양행 이 정도가 사실상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기업들이고요. 나머지는 좀 실적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애널리스트들도 어떤 다른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컨센서스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세 종목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지금 센티멘트가 워낙 악화되어 있어서 이러한 실적에 대한 좀 부담감을 좀 많이 안고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담감을 좀 안고서라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좀 이슈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CMO이지만 상장하면서 이슈가 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회계적인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뭐 정밀 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상장 시 좀 밸류에이션 방법에 있어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로직을 너무 많이 좀 가져간 것이 아니냐 너무 많이 밸류에이션 낸 것이 아니냐 하고 있는 지금 의혹이 좀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좀 좋더라도 매수를 해서 가져가기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실적이 나오려면 지금 사실상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실적이 좀 적자이긴 하지만 연결단에서 지금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체적으로 별도에서 좀 실적이 잡히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 좀 더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지금 삼성 바이오 시밀러를 상당히 좀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매출이 잘 나온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으로 충분히 상승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어떤 정밀 감리라든지 이런 이슈가 좀 지나간 이후에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한번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셀트리온입니다.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자회사 상장 이슈가 좀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지금 회장이 충분히 상장시킬 수 있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뭐 예정대로 상장을 해서 3, 4조 원의 어떤 시가총액을 평가를 받는다면 지금 셀트리온의 적정 시총은 한 1조 2천억 원이 더 추가 예산이 12조 원대로 평가가 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시총이 10조 원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충분히 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상승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지금 손절 라인을 터치해서 움직이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홀딩해서 좀 가져가자라고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뭐 코스닥이 반등을 하면 셀트리온도 같이 좀 반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연성 때문이라도 홀딩해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8만원, 8만5천원, 8만7천원 그때가 지금 사실상 지지대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선을 좀 뚫고 내려가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어떤 하락 개연성 있겠습니다만 이 선을 뚫고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진 않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에서 충분히 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 좀 관망의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다음은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 지금 저번주에 제약바이오업종 컴퍼레이트 데이에서 뭐 발표했듯이 유한양행 1분기 시장에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이라든지 종근당 같은 기업들 모두 상위 제약사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 사실상 탑픽 종목으로 뽑히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실적 기대감은 상당히 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증권사 컨센서스 자체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IR에서 뭐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목표했던 것 이상만큼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라고 언급이 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뭐 기대감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자라고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물론 200일 이평선에 좀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속적으로 뚫고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유한양행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종목 들어봤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요 섹터 자체가 약품 섹터잖아요. 의약, 제약. 예. 요 부분이 그럼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좀 실적과는 무관하게 좀 안 좋은 영향이 갈 수 있다는 겁니까? 대외적인 이슈 때문에? 지금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이슈가 좀 있을 것 같고 셀트리온도 뭐 그런 이슈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 이제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그렇게 좀 해당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말씀드렸던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셀트리온,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좀 더 기대할 수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려감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섯 종목 김치균 대리의 종목 들어봐야 되겠네요. 다섯 종목 들을까요, 대리님? 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네. 예, 말씀드릴 종목은 코텍입니다. 네. 코텍은 카지노 시장의 성장에 따른 구조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코텍의 매출 구성을 보면은 매출의 절반 정도가 카지노 모니터 사업에서 나오고 30% 정도는 전자칠판에서 나옵니다. 먼저 카지노 모니터 사업 부분을 보면 동사는 세계 1위 업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모니터가 쓰이는 슬롯 머신은 세계 5개 제조사가 슬롯 머신 시장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 1, 2위 업체의 동사가 모니터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지노 포카 리조트 사업은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등지에서 활발히 추진 중입니다. 전방산업의 호조로 코덱의 카지노 모니터 사업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 다른 사업 분야인 전자칠판 시장은 북미와 서유럽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동사는 전자칠판 세계 1위사인 스마트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스마트사와 세계 최초로 LCD 전자칠판을 공동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동사의 주가는 4월 5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장기 횡보하다가 거래량이 실리면서 저항 가격대를 돌파하면 그 방향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있으니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좀 지속 보유하셔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와이솔입니다. 와이솔은 지난주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현대제철을 빼고 이번에 새로 나온 종목인데 와이솔은 SAW 필터와 SAW 필터 모듈 그리고 RF 모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SAW 필터란 특정 주파수를 잡아주는 휴대폰 부품이라 보시면 되는데 2G, 3G, LTE로 넘어가면서 필요한 기술과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동사의 SAW 관련 매출은 전체 매출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LTE 보급률이 50% 정도이고 향후에도 보급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라서 동사의 SAW 매출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매출 20% 정도로 차지하는 것은 RF 모듈입니다. RF 모듈은 사물간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통신 칩이라 보시면 됩니다. 와이솔은 프랑스 시그폭스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RF 모듈을 지난해 말부터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사물 인터넷이 안착화되려면 먼저 각 사물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 수단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만약 시그폭스사의 기술이 널리 쓰이게 된다면 동사의 실적도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목표 가격은 2만 원을 보고 있으며 현재 저점을 높이고 전고점 돌파, 오늘 전고점을 이제 돌파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동국산업입니다. 동국산업은 내수 시장에서 냉면 간판 점유율을 75% 정도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동사의 냉면 특수강 부분의 영업이익률은 최근 몇 년 동안 개선이 지속되면서 올해 동사의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유령과 탄소광 등 원자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동사가 냉면 특수강의 판매가를 인상할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판매가가 점진적으로 인상되면 마진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동사의 비현대 고객에 대해서는 판매 가격을 인상한 상태이고 이것이 현대차 그룹에게까지 증가가 된다면 마진 확대는 더욱더 커질 전망입니다. 동사의 주가는 현재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바로 매수하시기보다는 3,400원에서 4,500원 사이에서 매수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대덕 GDS입니다. 동사는 인텔 회로 기판을 만든 회사입니다. 카메라 모듈 연성 회로 기판의 경우 삼성 비중이 75%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삼성전자의 휴대폰, 스마트폰 판매 호조가 예상되는 만큼 동사의 실적 개선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1분기 실적은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은 4년 만에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상황이라 관심 깊게 보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고 주가 흐름을 관찰하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진 기업입니다. 유진 기업은 레미콘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얼마 전에 동양의 인수권 인수 이슈가 있었습니다. 경영권을 인수한 후에 유진 기업은 지난주 동양의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대출 사유는 건자재 유통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사측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유진 기업이 동양을 인수함으로써 전국적인 레미콘 영업망을 가지게 되었고 동양 인수로 인해서 연결 재무 장 대표가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서 유진 기업의 주가에 긍정적인 반향이 있을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배당도 많이 주는 것도 매력적이라고 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섯 종목 들어봤고요. 조금 전에 이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안철수 지금 대선 후보의 현재 딸 재산이 1억 1200만 원이다. 주식이나 부동산은 소유 안 한다. 조금 전 3시에 브리핑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저가 매수 포착 신호가 왔다고 하는데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 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일 부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박남일입니다. 예예, 오늘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빛과 단자를 좀 소개시켜드리는데요. 네.
지금 5G 커넥트 특화 얘기 좀 나오기 때문에 4차 산업 혁명 관련해서 특화된 기업을 일단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5G용 그 통신용 강모듈 납품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40기가급의 그 평창 동계올림픽 시범 사업 납품 예정이 6월에 지금 예정되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 초고속 장비를 100기가급을 해가지고 개발 중이기 때문에 5G의 꽃이라 할 수 있는 40대 빠른 5G 필수 핵심 강모듈 부품입니다. 최근에 그 테라헤츠 강모듈 기술을 응용해서 SK텔레콤과 함께 개발 진행을 했는데 이게 지금 곧 납품이 된다고 지금 나오고 있네요. 두 번째는 HFR의 2대 주주인데요. 이 동사는 그 11년 전에 주당 6만 원의 지분을 보유했습니다. 프론트홀 장비의 그 차세대 기지국으로 수주가 지금 임박하고 있는데요. 미국 통신사업자 지금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미국의 스프린터로 인해 스프린터라는 그 통신사에 클라우드 원거리 통신망 프론트홀 장비 공급자로 선정됐답니다. 따라서 5G 통신 장비 하나로 SK텔레콤과 개발 단계부터 공동 개발을 했기 때문에 납품 규모는 이달 말 경우에 아마 윤곽이 잡힌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물량을 모아가질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 수주가 지금 났는데요. GKL 스마트 워크 인프라 환경 구축을 최근 한 달 전에 이미 인프라 구축에서 완료가 됐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숨어있는 주식으로 한번 비가 전달을 좀 소개해드리고요. 올해 매출은 작년 대비해서 98% 증가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미국의 그 앵코 향에서 매출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수주 규모가 한 700억 정도 또 마킹될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파트 좀 올려보실래요? 차트 보면 주봉 차트 장 올려보십시오. 주봉 차트를 보면 2월 넷째 주부터 개미 학기 진행이 됐고요. 음봉 4개, 양봉 3개, 상승 추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수렴된 것이 확인되고 있죠. 자, 1봉 차트 돌립니다. 1봉 차트 좀 올려주세요. 1봉 차트 보면 되면 3월 29일 날 110만 주가 거래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12월 22일 날 59만 주, 12월 21일 날 44만 주 거래된 물량이 3월 29일 날 110만 주 거래되면서 매물이 됐습니다. 매물 소화됐죠. 그날 이후에 양봉 4개, 음봉 3개 발생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는 그 시점 뭐냐면 2주간 평균 거래량이 5만 주 내외, 7만 주 내외입니다. 나올 물량이 없다는 얘기죠. 매집이 됐다는 시그널로 판단되고 있고 제가 지난주 이 시간대 지산 텔레콤 소개시켜드렸을 것입니다. 지산 텔레콤과 동일한 차트 흐름으로 매집이 아주 전형적인 매집 형태고요. 개미학기 진행형으로 물량을 모아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의 급선은 오늘이고요. 거래량 15만 주 되기 전에 매수를 하게 되면 거래량 45만 주 되면서 11,000원까지 목표가 가져가자. 손절가는 6,000원 되셔야 됩니다. 네, 빛과전자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이 지금 15분도 채 남기지 않았는데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3시 15분 50초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주보람 팀장이 다섯 종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오롱 생명과학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습니다. 네. 지금 바닥을 찍고 많이 올라서 그동안 좀 하락을 했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다시 올랐기 때문에 좀 안정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하는 이유는 바이오 신약인 인보사가 지금 6월이라든지 혹은 9월 내에 지금 출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좀 하고 있고 현재는 지금 국내 식약처의 BLA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사를 통해서 3분기 내에는 좀 출시가 될 것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오 신약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처음 지금 출시가 되는 바이오 신약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감도 있지만 우려감이 있는 부분들은 혹시 모르는 부작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약간은 좀 우려감이 있습니다만 그 우려감보다는 우선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좀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시황에 따라서 조금 뭐 왔다 갔다 하는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지속적 홀딩해서 가져가자 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다음은 제넥신입니다. 지금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섹터에 아직 속해 있으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은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코오롱 생명과학이
신약을 출시함에 따라서 다른 바이오 신약들에게도 같은 좀 센티멘트를 좀 부활시켜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제넥신이라든지 혹은 뭐 신라젠과 같은 기업들의 좀 기대감을 많이 좀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넥신 같은 파이프라인도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어제 IR이 있었는데 뭐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들은 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고,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멘텀 같은 경우에 지금 3분기 정도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4월달에 엔드에서 발표했었던 성장 호르몬 결과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간 결과가 나왔고, 지금 마지막 결과는 9월이라든지 혹은 이때쯤 되면 9월, 10월 정도가 되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가 되면 다시 한번 주가가 좀 더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빅파마들과도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라이센스인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초기적인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3분기가 된다면 라이센스 들이 좀 더 본격화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은 좀 천천히 좀 모아가야 되는 시점에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당장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집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한 4만 원 언더가 온다면 좀 매수를 해서 가져갈 수 있는 전략으로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근당입니다. 종근당 같은 경우도 지금 저번 주에 IR이 있었는데, 우선 1분기 실적은 뭐 작년보다 대비해서 YY가 한 10% 정도 성장하는 모습을 좀 그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좀 견조한 시점에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11만 7천 원 정도가 되면 좀 수익 시전을 좀 더 해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장중에 분봉을 보게 되면 장 초반에 좀 11만 7천이 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때 좀 매도를 좀 하셨기를 좀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 11만 6,500원이기 때문에 지금 우선 좀 한 포트에서 한 40% 정도는 좀 수익 시전을 해서 좀 가볍게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수익 시전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차트에서 좀 고점이긴 하지만 또 정세가 지금 우리나라 시황이 이렇게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조금 현금을 가져갈 수 있는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익 시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잔량은 상당히 저가에서 잘 잡았기 때문에 이 물량은 지속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물량들입니다. 그에 따라서 모두 다 팔지 마시고 한 40% 정도만 수익실현을 해서 우선은 현금을 확보를 해두고, 정세가 좀 더 안정이 되면 다른 종목들은 뭐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을 매수를 해도 되니까 그렇게 좀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에피스입니다. 지금 이수에피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바닥을 좀 다져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조금 아쉬운 실적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2분기, 3분기가 지나가면서 흑자를 좀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 실적은 한 작년 4분기 실적 정도 좀 비슷하게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적자를 조금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가 좀 내려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뭐 어떻게 그렇게 큰 폭으로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컨센서스가 그렇게 지금 이미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건 2분기 말이나 혹은 3분기 초 그때가 되면 선적도 늘어나고 수주가 들어오면서 실적이 좀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더불어서 뭐 공시가 나오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 모멘텀을 작용을 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부터 천천히 매집을 해서 2분기 말이나 3분기까지 한번 좀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라젠입니다. 지금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좀 좋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사실상 지금 적자를 아직까지 좀 기록을 하고 있고, 임상이 좀 종료가 돼야만 여기에 상당히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당히 좀 좋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 이머징 마켓에서 이뤄진 상황이고, 현재 선진국 뭐 미국이라든지 이러한 곳들과 접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하반기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임상 진행을 좀 본다면 사실상 뭐 어떤 부작용 이슈 없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회사의 답변도 있고, 지금 병용 투여를 좀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약효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우려감들이 상당히 좀 나오고는 있지만 그런 이슈는 없다. 단지 좀 루머가 돌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눌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신라젠 같은 경우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개인주주분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많으시겠지만 지속적 홀딩해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섯 종목 쭉 들어보면서 신라젠 지속적인 홀딩까지 한번 이야기 들어봤고요.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요. 김치균 대리님, 다섯 종목 바로 가볼까요? 예.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LF입니다. LF는 의류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몇 년 동안 국내 소비시장이 침착을 지속하였고 동사의 주가도 지지부진하였습니다. 2016년부터는 하락세를 보였고 지금 현재 주가는 2009년 수준입니다. 우선 주가가 충분히 하락해서 현재 가격은 싸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동사의 향후 실적 개선도 전망되는 상황이라서 매수 의견을 드립니다. 우선 동사는 작년 실적이 부진한 브랜드를 백화점에서 철수시켰고 수익성이 좋지 않은 매장을 정리하는 등의 구조조정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온라인 모바일 사업을 확대를 했고요. 그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이 여기서 나올 것 같습니다.
온라인 모바일 사업은 작년 기준 매출의 한 20% 정도인데 한섬이나 신세계 인터내셔널 등 동종 업체들이 아직 1%에서 2%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동산은 온라인 사업에서 약 3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온라인은 수익성이 다른 유통 채널보다도 더 높아서 동사의 수익성도 점진적으로 상승할 전망입니다. 목표 가격은 28,000원을 보고 있고요. 매수를 하신다면 우선 1분만 오늘 매수하시고 나머지는 가격 조정에 대비하시면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 다음은 아비코전자입니다. 아비코전자는 수동소자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IT 부품 업체라 보시면 됩니다. 2014년부터 사업 영역이 스마트폰에서 반도체와 자동차로 확대되면서 매출이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장 부품 시장이 커지면서 이러한 매출 증가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시에 동사의 실적 기대치도 이제 유효하게 됩니다. 더구나 이 회사의 순 현금이 시총의 절반 정도가 됩니다. 배당 수익률도 3%대라서 저평가 매력까지 되는 기업입니다. 지난주에 처음 매수 의견을 드렸었는데 혹시 매수하셨다면 지속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지난주 주가 흐름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주가가 급격히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합니다. 작년과 같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재고 평가의 이익은 기대할 수 없지만 유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만 되어주면 제품 가격과 원재료 가격 차이인 스프레드로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다소간의 기업 주가에 출렁임은 있겠지만 안정적인 이익 대비 저평가 상태에다가 배당 수익률이 4% 정도에 이르는 배당 매력 때문에 이 회사의 주가가 하락세로 접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안정적인 이익을 기반으로 해서 배당 매력 확대로 배당 수익을 보고자 하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식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BNK금융지주입니다. 동산은 경남 부산 지역 경기가 침체로 인해서 좀 주가가 많이 좀 지지부진했고요. 다만 조선 및 해운업종 비중이 총 여신 대비 4% 수준이고 담보도 충분히 설정되어 있어서 우려만큼 모바일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오히려 각종 우려 때문에 타은행주 대비 심하게 저평가된 상태이므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된다는 판단으로 말씀드립니다. 주가 조정 시 매수로 대응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SK가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산은 LPG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유통회사입니다. 몇 년 전부터 LPG 가격이 많이 하락해서 석유화학 업체들이 이를 활용해서 프로필렌을 생산해내는 PDH 설비를 많이 늘렸습니다. 또 인도 등 동남아시아에서 경제 성장이 진행됨에 따라 가정용 LPG 수요가 증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LPG 유통시장에서 중장기 성장 국면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아시아 LPG 시장에서 탑플레이어 위치에 있는 SK가스의 실적 개선이 기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12만원과 12만 7천원 사이의 좁은 박스권에서 공부하면서 가격 기간 조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판단하는데 12만원이 깨진다면 매도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매수해보셔도 될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섯 종목 쭉 들어봤습니다. 벌써 시간이 3시 25분이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이 좀 비슷하면서도 엇갈리는 것 같은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고 끝낼게요. SK이노베이션 그러면 앞으로 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괜찮지만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네, 지금 충분히 매수하실 만한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가격에 사셔도 배당 수익률만 한 4% 정도로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은 충분히 매수할 만한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우리 김치균 대리님은 먼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동부증권 범어지정 김치균 대리와 함께 했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이 3시 26분 지나고 있고요. 장 마감까지 4분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지금 2126포인트 향하고 있습니다. 0.33% 하락이고요.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곤 있는데 그 폭을 줄이는 정도가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일중 흐름들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장 초반에는 2135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2117포인트까지 2120포인트가 정오경에 무너졌고요. 이 시각쯤에는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 모두 심하게 지수가 꺾인 시간대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올라가긴 하는데 2120포인트는 회복을 했지만 좀처럼 2130포인트로
올라가려는 힘은 찾아볼 수가 없는 코스피 지수고요. 오늘 대외 불확실성, 뭐 북한발 리스크 등으로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수급주체 좀 보도록 하죠. 개인 기관이 여전히 사고 있는데 개인의 매수 물량은 줄었고요. 기관의 매수 물량은 조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1185억 원이나 팔면서 지수 하락을 좀 이끌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2거래일 연속 거래소에서 지금 많은 양의 물량을 지금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한국전력 제외하면 모두 하락입니다. 한국전력은 상승 반전을 하긴 했고요. 현대차의 하락폭이 좀 두드러집니다. 2.4%까지 낙폭을 키웠는데 캐나다에서 현대기아차 11만 대 지금 리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뜩이나 중국의 사드발 이슈 그리고 북미 지역에서 뭐 파이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악재들이 계속 들려왔는데 여기에 리콜 11만 대 소식은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이 되겠죠. 14만 원 초반대까지 지금 밀려 내려왔고요. 삼성전자 호실적이 기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갤럭시 S8이 괜찮다라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차익 실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죠. 네이버 오늘 안 좋은 리포트가 좀 나왔다고 하죠. 77만원대까지 밀립니다. 포스코도 강보합에서 약보합권으로 밀렸고요. 삼성물산, 신한지주, 현대모비스 모두 하락하고 있는 오늘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621포인트까지 코스닥은 오릅니다. 0.29% 상승하고요. 620포인트 위에서 그래도 마감이 될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인데 일중 흐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장 초반에는 620포인트 넘게 출발을 했습니다. 625포인트 부근까지 올라갔고요. 하지만 11시 조금 넘어서 12시경까지는 저점 형성을 했습니다. 614포인트까지. 이내 다시 상승 반전했고요. 621포인트 정도에서 오늘 상승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수급주체는 어떨까요? 기관이 여전히 좀 매수로 전환을 한 뒤에 매수 물량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네요. 기관이 117억 원, 외국인이 242억 원 삽니다. 하지만 개인이 294억 원이나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카카오, CJN, 메디톡스까지 모두 상승하는데 거래소 시장과는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확연히 다르죠. 특히나 메디톡스 오늘 50만원 근접합니다. 48만 7천원대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로엔도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입니다. 자, 코미팜 낙폭 많이 줄였네요. SK머트리얼즈도 1.5% 상승, 컴투스도 상승하고요. 바이로메드도 낙폭 줄이면서 94,000원대 안착하는 모습이고 GS홈쇼핑도 상승하는데 여기서 좀 볼만한 건 컴투스 같은 경우에 전일 낙폭이 좀 있어서 14만대를 터치하나 했는데 좀 밀리다가 다시금 재상승 가두를 달리고 있는 모습들. SK머트리얼즈도 17만원대를 회복했다. GS홈쇼핑도 21만원대 지지선을 확인하면서 다시 올라갔는데 어느새 21만원 초반에서 21만원 중반대까지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들을 체크포인트로 코스닥은 각 개별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11일 화요일 장이 어느새 또 이렇게 빠르게 마감이 된 것 같고요. 이제 오늘장 마감 지수 체크하기 전에 오늘장 어떻게 시황 분석할지 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람 팀장님 들어볼까요? 네, 우선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상당히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많이 불거지면서 지수가 좀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 북한에 대한 뭐 선제 타격 이슈라든지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지수가 오르다가 좀 많이 급락을 했던 이유는 북한이 만약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게 된다면 우리가 격추시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발언 어떤 미국의 입장들이 좀 표명이 되면서 지수가 상당히 좀 급락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다행히 어떤 이러한 부분들이 큰 리스크를 좀 와닿지는 않으면서 다시 지수가 좀 반등을 했습니다만 코스피는 좀 하락 마감을 좀 하는 것으로 보이고 코스닥은 좀 상승 마감을 좀 하는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다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금 코스피에서 상당히 좀 짙게 나타나긴 합니다만 외국인들이 그래도 매수를 하는 섹터는 있습니다. 지금 대형주보다는 소형주 위주로 좀 매수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눈에 띄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섹터는 소형주 위주의 뭐 제조업이라든지 기계 혹은 뭐 증권, 운수 창고, 유통업 이런 쪽으로 지금 매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업종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런 업종들이 모두 실적이 좀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섹터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 좀 매수를 좀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외국인과 좀 반대로 좀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소형주보다는 중형주 위주의 좀 매수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까지는 기관은 매크로 지표에 좀 더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은 이미 어떤 매크로 지표와는 좀 디커플링 현상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실적 위주의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좀 차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 선물을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선물 동향을 좀 더 본다면 포지션 구축을 한 것을 보면
지수 하락에 좀 더 베팅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콜옵션도 사고는 있습니다만 풋옵션을 더 많이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지수 하락에 좀 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오늘 지수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마감 지수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123.85포인트 0.44% 하락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2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621.65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원 70전 상승했습니다. 1145원 90전에 마감이 됐고요. 엔달러는 111.23엔에 마감이 되면서 0.4% 엔달러도 지금 급등을 하는 모습이 오늘 보여졌습니다. 오늘 제가 마감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라이브 매매 타임이고요. 수익률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죠. 화면 보시죠.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 지산텔레콤입니다. 13.6% 상승했고요. 매수일은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5G 관련 공급 및 자율주행 모멘텀이 확대되고 있고 단기 강세다 50%만 차익 실현하자라고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동부증권 범어지점의 김치균 대리 조금 전에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눴었죠. 동화지질 13.5% 상승했고요. 매수일은 3월 14일 화요일입니다. 해외 공사 매출 반영에 실적 기대감까지 있다. 50% 반만 매도하고 반은 보유하자라고 주셨고요. 유한타증권 명동지점의 이정남 대리의 이마트 지속적으로 상승하네요. 9.6% 상승했고요. 매수는 4월 6일 목요일입니다. 목표가 25만원까지 지속적으로 보유하자, 추매는 하지 말자라고 주셨네요. 메리츠중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의 LG디스플레이 5.2% 상승했고요. 3월 27일 월요일에 추천해 주신 종목입니다. 구글 관련 투자설의 러브콜, 전고점 돌파 기대감, 홀딩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주셨습니다. 수익률 점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명동지점에 이정남 대리 연결돼 있네요. 대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십니까. 이마트가 많이 오르네요. 어떻게 앞으로 가져가면 예. 좋을지 좀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마트가 보면은 최근에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할인점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신사업인 트레이더스와 이마트몰의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내 소비 지표가 개선됨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좀 매우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사에 좀 집중해 볼 이유는 이제 할인점에 대한 시장 지배력의 확대, 그리고 신사업 부분의 고성장.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익성이 조금 부진했던 부분이 올해부터는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가장 좀 크게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특히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할인 매장 경우인데요. 지속적으로 좀 할인 매장에 대해서는 좀 성장성의 한계라던가, 그리고 경쟁 악화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낮은 밸류에이션을 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동사의 같은 경우에는 그 경쟁에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계속해서 점포수를 늘려가는 부분, 그리고 신사업으로 트레이더스라는 부분을 좀 추가로 하면서 매출 증가를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최근의 주가 상승은 좀 부담스럽다기보다는 밸류에이션의 저평가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좀 좋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오르기만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 거래를 연속해서 지금 입꼬리를 만들면서 매물 소화 과정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따라서 추격 매수보다는 22만 원 언더로 조정 내지는 좀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 와 있을 때 매수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보유하신 물량은 목표가 25만 원까지는 지속적으로 홀딩하는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까지 단단히 잘 들고 가자라고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메르시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로 가보도록 하죠. 장규환 부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장규환입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뵙고 또 목소리 들으니까 반갑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LG 디스플레이 올랐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 들어볼까요? 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큰 시세가 상장 이후로 나오지 않았다는 게 이제 가장 큰 그 포인트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1조 원대 뭐 투자 소식 이런 게 나왔었는데 부의를 했지만 LG 디스플레이의 이제 러브콜이 이제 여러 글로벌 회사에서 세도하고 있다. 이런 관점이 이제 주 포인트고요. 뭐 삼성전자에서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뭐 오다가 있었다. 이런 것은 뭐 극히 알던 얘기고요.
특히 또 최근에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최근에 어떤 그런 소식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에서 뭐 어제부터 그리고 외국인은 한 일주일 이전부터 적극적으로 그 매수에 임하고 있다 이런 것이 주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회사가 매출이나 순이익의 증가 속도가 과거 3년간은 올해는 확연히 다를 것이다라는 것이 또 주 포인트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자체도 서서히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뭐 연일 좀 약간 좋은 모습을 보고 있죠. 한반도 리스크에 뭐 상관없이 좋은 모습을 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3만 2천 원만 뚫어지면은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의 주가는 뭐 큰 폭의 상승은 있지 않지만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이제 괜찮다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큰 흐름을 보시면서 좀 장기 투자를 해도 괜찮겠다 이런 관점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메리츠 중금융과 여의도 금융센터 장기환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 정보까지 쭉 살펴봤고요. 이제 내일장을 저희는 기약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 어떤 식으로 도입하면 좋을지, 대응하면 좋을지 또 여쭤보도록 하죠.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우선 지금 어제오늘 좀 불거지고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좀 시점이라 좀 보고 있는데요. 우선 실적 개선이 되는 종목들 요즘 봐야 될 텐데, 우선 지금 미군의 선제 타격 우려가 상당히 좀 우려감이 퍼지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상당히 좀 부족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좀 공격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하자, 하락할 때마다 좀 매수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근거가 좀 약한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 뭘 대피시킬 수 있는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미국이 시리아에 지금 공습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전통적으로 보면 두 개 이상의 전쟁을 수행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북한이 어떤 선제 타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중국의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는데, 중국 역시도 지금 북한이 좀 무너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에 지금 좀 이슈가 좀 불거지게 된다면 사실상 자국 내에 상당히 좀 불이익이 많이 가기 때문에 중국도 이러한 상황을 원치 않는다. 다만 압력을 좀 가할 수 있겠지만 거의 이상으로 좀 더 상당히 확대가 되지 않겠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지금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수익률을 좀 올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다음 실적이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매수를 좀 더 해서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제 그렇다면 살펴볼 만한 종목들이 있다면 뭐 한두 종목 정도 시간이 될 때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가? 네, 우선 삼성출판사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우선 뭐 저번 주에 IR 미팅이 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미팅에서 확인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1분기 실적은 좀 슬로우할 수는 있겠지만 2, 3분기부터 좀 올라갈 수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차트 저점이기도 하고 상당히 좀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차트 모양 같은 경우에 지금 샛별형이라고 하는 캔들 모양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다음날 양봉의 모습이 나온다면 상당히 좀 신뢰도가 높은 상승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상당히 좀 좋을 수가 있을 것 같고, 1분기 시적 같은 경우에는 뭐 아트박스가 외형 성장을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마이리들 타이거라고 하는 지금 본업단에서도 신규 수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외형상이 좀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 핑크볼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지금 매출이 올라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올해도 실적은 견조하게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김치균 대리와 저와 의견이 좀 달라서 혼동이 좀 있으실 수도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 지금 매도 의견을 조금 제시를 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매수 추천을 드렸고, 그에 따라서 지금 자금 관리하는 좀 차원에서 우선 매도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완전 매도는 아니고 일부 잔량을 좀 남겨서 가져가자, 50% 이상의 잔량을 좀 남겨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SK이노베이션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좀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비중 축소 의견이 좀 나가긴 했습니다만 모두 매도는 하지 마시고 한 50% 정도의 잔량은 남겨서 가져가자. 유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금리 인상이 되게 된다면 3, 4분기 이후에 금리 인상이 된다면 달러도 올라가면서 SK이노베이션의 상당히 좀 우호적인 환기가 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한양행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금 IR에서 상당히 1분기 실적 좋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이러한 기대감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지금 주가가 조금 치고 못 치고 올라가는 이유는 200일 이평선에 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당분간 좀 슬로우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1분기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가 좀 더 뚫고 올라갈 수 있겠다. 그에 따라서 뭐 지속적으로 홀딩해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하반기 3분기가 되면 유한양의 파이프라인들이 조금씩 임상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뭐 산업이라든지 혹은 뭐 파스텔와 같이 지금 파트너링을 맺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좀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국내보다는 외국 쪽에서 상당히 매출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넥신입니다.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오 센티멘트가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코오롱 생명과학이 상당히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차선책을 고른다면 제넥신을 좀 탑픽을 좀 골라서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이 앞에서 좀 이끌어주면서 센티멘트를 개선해준다면 다음으로 상당히 좀 라이센스 빅딜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종목들을 헌팅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종목이 바로 제넥신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제 있었던 IR 내용을 좀 살펴본다면 3분기에 임상 결과가 모두 나오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라이센스 딜 협상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기적으로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제넥신 지금 상당히 좀 좋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한 3주에서 5주 정도 좀 평가받고 있습니다. 성인 시장이 좀
규모가 작기는 합니다만 성인보다는 소화가 훨씬 더 중요한 시장이 자리를 잡고 있고 소화 같은 경우에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 이나 문제는 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바이오 신약이기 때문에 약간 이나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약가가 이미 기존에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임상 결과가 상당히 좋고 지금 위클리 제형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제형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경쟁사들은 모두 하루에 매번 하루에 한 번씩 좀 맞아줘야만 하는 제형입니다. 그에 따라서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고 베스트 인 클래스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물론 임상에 앞서고 있는 경쟁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형에서 상당히 앞서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베스트 인 클래스로 진입을 해서 MS를 충분히 확보해 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제넥신 충분히 매집해서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고 4만원 언더로 내려온다면 지속적으로 매입을 해서 가져가자. 다만 지금은 조금 4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매수 추천 시기가 오면 그때 한번 매수 추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이 종목들 한번 유심히 살펴보면서 매수 포착 타이밍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탐담 주보람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